안녕하세요, 정쌤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대학은 해외대학교 말레이시아 캠퍼스입니다. 그 중에서도 영국 대학인데요. 어떤 대학인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간단하게 이 대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2022년도 QS 세계대학 랭킹에서 103위를 차지했고 영국 내에서는 18위를 차지한 대학입니다. 특히 약대가 굉장히 강한 학교인데요. 2021년 QS 세계 랭킹에서는 5위를 기록한 바 있고요. 이 대학교가 영국에만 있는 게 아니라 중국 그리고 말레이시아까지 이렇게 크게 캠퍼스를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구글에서 이렇게 노팅엄 대학을 검색을 해보시면은 이 주소 뒤에 UK라고 보이실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영국 대학교 본교 홈페이지고요. 들어가 보시면 상단에 로고가 있고 하단에 UK, China, Malaysia 이렇게 공식적으로 말레이시아 캠퍼스가 보이시죠? 자, 이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말레이시아를 들어갈 수 있는데요. 제가 구글에다가 다시 말레이시아를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University of Nottingham Malaysia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자, 이 뒤에, 주소 뒤에 my, Malaysia라고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바로 이것이 말레이시아 캠퍼스 공식 웹사이트입니다. 자,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역시 영국 본교와 똑같이 왼쪽 상단에 로고가 들어가 있고 학교 캠퍼스들 UK, 차이나, 말레이시아 이렇게 보이시죠? 자, 이 학교에 어떤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는지 하나씩 보여드려 볼게요. 자, 현재 말레이시아 캠퍼스에는 파운데이션 과정, 그리고 디그리 과정, 그 다음에 석박사 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통 이 약대, 과정을 많이 이제 홍보를 했었는데요. 이 약대 과정 같은 경우는 말레이시아에서 2년을 하고, 그 다음에 영국 본교의 약대로 넘어가서 나머지 2년을 마치고, 또 어쨌든 뭐 인턴십을 하고 이런 과정들이 정해져 있고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약대를 꿈꾸는 학생들이 이 노팅엄 약대 말레이시아 캠퍼스를 통해서 많이 진학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약대 이외에도 다양한 일반 학과들이 있을 건데요. 제가 한번 그 학과들을 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들어가시면 Find the Course, 이제 과정이 어떤 게 있는지 검색을 하게 되고요. Find the Course 과정을 들어가시면 각각의 세부적으로 큰 학부 이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뭐 비즈니스라던가 어카운팅 학과, 그다음에 비즈니스 매니지먼트 이런 학과들을 여기 사이트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엔지니어링 학과. 그래서 이렇게 뭐 메커니컬 엔지니어링이라던가 아니면 매스매틱스 수학 관련된 학과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사이언스 학과를 들어가게 되면은 바이오메디컬, 바이오테크놀로지, 컴퓨터 사이언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노팅엄에서는 가장 많이 진학을 하고 있는 게이 M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화면은 파운데이션 예비대학 과정입니다. 다른 말레이시아 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 예비대학 과정을 면제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게 많은데요. 이 영국 노팅엄 대학교 말레이시아 캠퍼스는 어떤 학과를 들어가든지 간에 이 파운데이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곳을 보시면 이네 가지 파운데이션 과정이 있는데요. 만약에 약대 과정을 진학을 해야 된다면 반드시 이 파운데이션 인 사이언스 과정을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좀한 가지 아셔야 되는 거는 한국 고등학교에서 졸업을 했을 때이 파운데이션 과정을 들어가기가 좀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과목 수에서도 안 맞는 게 있고 이 노팅엄 파운데이션 과정 자체가 좀그 진학 레벨 수준이 조금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 예비대학 과정이 아닌 다른 과정을 통해서 진학하는 학생들도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 영국 노팅엄대학교 말레이시아 캠퍼스가 다른 말레이시아 대학에 비해서 들어가는 문턱도 좀 높고 과정 자체도 쉽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레벨이 아주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분명 메리트는 있는 것 같습니다. 영국 노팅엄대학교 말레이시아 캠퍼스의 학비는 1년 기준으로 한 1,000만 원 초반대 또는 중반대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내가 이 학교에 입학을 할수 있는 상태인지를 먼저 알아보셔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요. 여러분들의 학교 서류를 제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입학 여부를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노팅엄 대학교 말레이시아 캠퍼스에 대한 다양한 정보는 제 네이버 카페에 계속 업로드 되고 있으니까요. 꼭 가입하셔서 정보 확인해 주시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